제가 어청계장 된 거는 지금 6년 차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뉴딜 300이라는 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당선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에 대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지락 새끼를 말하는데요. 그 손톱 많은 종패가 층층이 쌓여가지고 전국의 어청계로 그 많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청계는 최고의 종패의 발생지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 보령시에 기어 학교가 생겼습니다. 어선업을 하든 낚시업을 하든 맨손업 하든 간에 자기 적성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여해가지고 첫째 조건으로 동네 분들하고 친근감 있게 지내야만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촌가에는 낙지라든가 고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맨손업에서 잡을 수가 있을 뿐더러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부지런해야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라자의 장점은 아이들도 제가 알기로는 4명이나 되고 그 체력도 대단하면서 잘생겼습니다. 최고입니다. 사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지 7개월 차 되는 새내기 김덕순이라고 합니다. 저 올해 43 됐습니다. 제 주위에 보면 대부분 연세들이 이제 한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추천해 주신 게 아닐까. 전 아이들 때문에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뛰어놀지마, 뛰지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뛰어노는 거 보는 게 제 일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맨손업이거든요.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사리 때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때 잠깐 캐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제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수입이 좀 늘었습니다. 따로 뭐 말씀드릴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람찬 일이에요. 귀하를 하게 된 계기도 이거고 가장 보람찬 일도 애들하고 놀아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에요.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관리를 조금만 안 해줘도 풀이 급식 자라가지고 예초기 정말 필요합니다. 귀여를 결심하게 된 동기도 첫째 딸이고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친구예요. 이 딸이 아니었으면 아마 귀여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50m밖에 못 갑니다. 매일 보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샤워. 산에 계곡에서 수영하면 샤워를 안 해도 되니까. 바닷가가 그래도 경치가 최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먹거리가 최고 풍부하기 때문에 바닷가를 좋아합니다. 찜을 해서 많이 먹거든요. 바지락 술찜 진짜. 초고추장으로 해무침 만들어 놓으니까 술안주는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바지락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손자들도 있는데 손자들도 바지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가 넷이거든요. 첫째하고 셋째는 바지락을 싫어하는데 둘째하고 넷째는 정말 좋아요. 자녀들이 넷이다 보니까 책임감 하나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촌 계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어촌의 수입 창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어청계는 부지런만 하면은 그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어청계가 귀화하는데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앞으로의 설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청계 최고입니다. 가장 좋았던 건 바지락을 팔면서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지락이 참 많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남고 저희 주교 어청계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